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20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은 지속되는 병력 부족 문제 속에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징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국에 의하면 러시아 점령군이 점령된 지역 내에서 강제적으로 투표를 실시하고 이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장 최전선으로 보내질 예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병력이 그렇게 의미가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강제 징집된 병력들은 어떻게든 우크라이나군에 항복을 하거나 탈영을 하려고 노력할 거니까요. 전투 의지 자체가 없는 병력들일 텐데 전투에 그리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점령지 내에서의 불만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FSB가 군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친러 반군의 정치 지도부를 숙청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왜 이거밖에 하지 못했냐고 질책하면서 친러 반군을 몰아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입니다. 러시아군은 루비진의 포파스나 마린카에 대한 집중적인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르 도네츠크 외곽 지역을 함락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루비진의 서쪽 지역인 토르스케와 젤레나 돌리나에서 활발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루비진의 내로 진입하기 위한 교두보 마련인 것으로 보입니다. 친러 텔레그램에 의하면 크레민나와 스트라크란시앙카를 함락시켰다고 주장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함락이 안 됐다면서 상반된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 모두 루비진의 내로 진입하기 위한 교두보들입니다. 저것들을 점령하게 되면 루비진을 크게 포위하여 공격할 수 있죠. 하르키우와 이즘입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를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봉쇄했고요. 이즘의 남서쪽 방향으로 공격을 시도하여 부분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지역을 함락시키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에서 무리한 공격을 이어나가면서 계속해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벌써 1개의 BTG가 전투에서 큰 피해를 보고 러시아로 돌아간 것이 확인될 정도니까요. 이곳은 고속도로를 따라 우크라이나의 완강한 방어선이 구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러시아군은 포파스나로의 진격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주거지역 일부를 점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포파스나에서 사망한 리비아 용병의 사진들이 확인되었는데요. 리비아 용병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약 300명에서 500명 정도의 시리아 리비아 용병들이 전투 중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테미니브카, 플라이프를 향해 북쪽 공격을 추가로 시도했으나 우크라이나군에게 격퇴되었습니다. 이는 도네츠크시 근처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하려는 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동부 우크라이나에 증원군을 배치하고 추가 공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4월 21일 러시아 제90전차사단, 제41 제병연합군, 제232 로켓포위여단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추가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돈바스에서는 루비진에와 포파스나를 점령하기 위한 전투가 활발히 발생 중입니다. 이 루비진에와 포파스나가 함락이 되면 돈바스 전선에서 중요한 도시로 알려져 있는 세베르 도네츠크의 북쪽과 남쪽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세베르 도네츠크가 함락이 될 텐데요. 세베르 도네츠크가 함락이 되는 순간 모든 우크라이나군의 동쪽 방어선이 함락되고 말 겁니다. 그리고 병력을 쪽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사활을 걸고 루비진에와 포파스나를 지켜야 할 겁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군은 4월 22일 마리우폴 아조프스탈 공장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영상에 의하면 러시아 해군 보병대와 기계화 부대가 싸우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의 공군기들은 아조프스탈 공장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이어나갔는데요. 친러 반군 텔레그램에 의하면 러시아 특수부대가 아조프스탈 공장 내로 들어갔다는 소식도 전달되었습니다. 특히나 친러 반군에 의하면 러시아군과 친러 반군이 5월 9일에 마리우폴에서 승리의 날 퍼레이드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예상한 대로 러시아는 자국의 전쟁 지속 능력이 걱정돼서 공세를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승전 기념일 때 열병식을 하려고 공세를 서두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세를 서두르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대로 된 작전이 입각될 수 없습니다. 단장 6.25 전쟁 때도 김일성이 8월 15일에 부산에서 퍼레이드를 해야 한다고 진격을 재촉했다가 모두 털리고 인천 상륙 작전까지 허용해 주었던 적이 있었죠. 아마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러시아군의 병력 완편된 것도 아니니까요. 러시아군은 5월 9일 이전까지 아조프스탈 공장을 수탕하기 위해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공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선도 비슷한 상황이 관측될 겁니다. 헤르손입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 서쪽에 있는 올렉산드리브카에 있는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공격했습니다만 함락시키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도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둘 다 공세 종말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 헤르손을 탈환하려면 공격용 무기가 필요한데 우크라이나군에게는 공격용 무기도 부족하고 전투기도 부족하여 항공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진짜 보병들만 데리고 헤르손을 탈환해야 하는 거라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